오늘 대한민국은 급체주의는 사망된 참담한 상태에 가로놓여 있습니다. 대법원은 국민의 인권과 법치의 마지막 최후의 보루입니다. 대법원마저 인권과 법치를 외면한다면 이미 대한민국은 망한 거나 다름없습니다. 이제 대법원은 국민의 인권과 법치의 마지막 보루로서 최종적인 결단을 내려야 할 시점에 와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검찰 원고에서도 경제적 이득을 취한 바가 없기 때문에 추징을 하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한 푼도 먹지 않는 깨끗한 대통령임을 자인했습니다. 그저 미르 K스포츠 재단 774억 원 기부 강요 제3자 뇌물을 했다고 얘기하고 그렇게 뒤집어 씌웠습니다. 그러나 노무현 정권은 삼성을 협박해가 8천억 원, 현대를 협박해가 1조 원 주식, 1조 8천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재단 기금을 조성했지만 그들은 기소도 처벌도 하지 않았습니다. 남의 눈에 티끌은 보면서 제 눈에 대대포를 보지 못하는 엄청난 정치 보복 정치 탄압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특수활동비 33억 원에 대해서 지역 6년을 추가했습니다. 그러나 이 특수활동비는 역대 대통령의 통칭이고 이걸로 기소된 적은 없고 박근혜 대통령의 특수활동비는 다른 역대 대통령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서 훨씬 적은 금액입니다. 이 또한 명백한 정치 탄압 정치 보복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선거법 위반 2년을 추가했습니다만 이거 역시 노무현 대통령은 선거법 위반으로 탄핵의 위기에 몰렸고 재판관 5명이 5대4로 과반수가 탄핵이 된다고 했지만 3분의 2 정적수가 채워지지 않는다고 해서 탄핵이 기각됐을 겁니다. 탄핵이 될 뻔한 그런 중대한 노무현의 선거법 위반에 대해서는 기소도 처벌도 하지 않았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통령의 일상적인 정치 행위에 불과한 것을 갖다가 터무니없이 이렇게 중상불허해가지고 박근혜 대통령 모든 공소 사실은 헌법과 법률에 군림하고 적법 절차 없이 헌법 84조에도 반하는 그야말로 우리나라 헌정사상 유례없는 법치 사망 사법살인입니다. 살인적인 조속적한 인민재판도 세계 그 유례가 없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만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법치 사망 법치 파괴 주름한 사법부가 판단을 해서 그 법치 회복을 시켜야 할 중대한 사명을 띄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들은 박근혜 대통령을 위한 서명부를 전달합니다. 135만 명에 가까운 우리나라 국민들 전국에서 각 지방 곳곳에서 전국에서 그리고 각 직업을 총망라해가지고 그야말로 우리나라 헌정사상 이렇게 대통령 구명을 이어서 이렇게 많은 수많은 국민들이 운집해가지고 그뿐만 아니라 이 서명부뿐만 아니라 매주 박근혜 대통령 구명을 위해서 수많은 태극기 집회에서 대한애국당 천만인 서명운동 본부를 비롯해서 태극기 집회에서 수많은 국민들이 박근혜 대통령의 구명 무죄석방을 외치고 있습니다. 사법부는 국민의 명령 국민의 요구를 귀담아 들어서 대한민국 법치주의를 회복하고 자유민주주의를 회복할 중요한 사명을 실천하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있는 언론인 여러분 국민의 알 권리 차례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처한 엄청난 정치법과 정치탄압의 이 진실을 헌법 위반의 진실을 전 세계에 알리고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전 세계 교포들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 교포들과 함께 저희들은 끝까지 박근혜 대통령 구명과 그리고 이와 같은 법치 사망을 낳게 한 문재인 정권 파도를 위해서 퇴진을 위해서 끝까지 투쟁하겠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정부와의 한미동맹을 끝까지 강화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